정말 시스텍스 글래머러스 파티. 이게 원래 이게 웬만큼 사람이 적당히 들어오시면은 이게 모니터 쪽에서도 무대에서 우리 바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모니터가 잘 들어오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지금 모니터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뒤에 있는 우리 송호 형님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시겠지만 여튼 아까 리허설 할 때보다 안 들렸다 뭐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또 원래는 저 굉장히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데 오늘 또 파티니까 파티 컨셉에 맞춰서 요즘 또 그래미 어워드에서 핫한 뮤지션 있었잖아요. 두아리파라고 저희 기타리스트가 그 두아리파의 바지를 입고 왔어요. 아닙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두아리파의 머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우리 충북 두아리에서 온 우리 두아리파 죄송합니다. 제 연배인 이런 거 해야 돼요. 네. 그렇습니다. 두아리에서 온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두아리파가 제대로 그 두아리파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. 두아리 조직 두아리파 지금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. 베이아 상탄. 어쨌든 저희는 이제 베이 상탄 짜신 분이네 이분. 베이 형이랑 아시는 분이시네요. 알겠습니다. 뭐 상을 타는 건가요? 네. 잘 모르겠어요. 저렇게 파티니까 오늘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파티라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.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저 이제 저희 두 곡 나머지 오늘 또 확실한 파티를 위해서 저희가 분위기 좀 띄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
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어택샵 뮤직 투바디스 데뷔팀이었고요. 아 여러분 정말 굉장히 잘 노시네요. 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훌륭합니다. 그래서 제가 굳이 박수를 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박수를 치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박수라는 것은 이 온몸에 기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이 박수를 치시면은 혈이 자극이 돼서 여러분들이 10년 살 거 100년 살고 100년 살 거 1000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혀를 항상 잘 가시면서 좋아!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운동뿐 아니라 우리 또 정신적으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좋잖아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지막 노래 할렐루야! 불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ABTV였습니다 다음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